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.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부 컨디션이 정말 좋더라고요. 전 최애 제품은 두 가지 꼽고 싶은데 피부가 쫀쫀해지면서 보습이 강력하다. 전체적으로 제 피부는 좀 칙칙하고 기미도 많이 고민이 되고 화장할 때 각질이 많이 일어나는 편이거든요. 저는 흔히 말하는 지성 피부라서 유분기도 빨리 올라오고 모공이 조금 두드러 보이는 고민이 있었어요. 기미, 잡티 이런 게 지금 고민이 많았었거든요. 민감한 데다가 건조하기까지 하다 보니까 피부 컨디션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기가 많이 어려웠어요. 원래 유분기가 많은 피부인 건 제가 알고 있었는데 피부 테스트를 통해서 제 피부에 수분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. 이번 기회에 이 체험단을 통해서 이 수분감을 좀 채울 수 있는 피부를 만들고 싶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. 사용하고 나서 피부가 되게 좋아졌다 이런 이야기를 주변에서 해주시는 거 보고 아 수분 충족이 그런 잡티, 기미, 주름 이런 것도 다 개선시켜줄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감에 좀 되게 만족스러웠습니다. 첫 번째는 보습이에요. 건조함이 정말로 많이 사라졌는데요. 제가 피부 건조함을 좀 많이 느껴서 미스트를 좀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. 3일차부터 미스트를 안 찾는 거예요. 어? 뭐지? 아 그만큼 촉촉해졌구나 이런 느낌을 정말 많이 받았고 피부가 쫀쫀해지면서 보습이 강력하다 이렇게 느꼈습니다. 근데 저희 딸은 피부가 예민하기도 하고 또 아토피성 피부라서 제품을 아무거나 사실 쓸 수가 없는데 이 제품은 순하게 발림성도 너무나 좋고 보습력이 좋은 걸 딸이 많이 느끼다 보니까 본인이 내 피부가 건강해지는 것 같다고 하면서 너무나 만족을 하더라고요. 추가 중에 이 제품 체험단을 하게 돼가지고 더 이 피부가 민감한 상태였거든요. 제품으로 세안하고 기초라인이 발라보니까 뒤집어짐도 없고 피부가 굉장히 잘 정돈되고 촉촉한 감을 계속 유지하더라고요. 그래서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. 2, 3일에 한 번씩 만나시는 분들이 진짜로 포스트바이오틱 효과 되게 좋은가 봐 얼굴 진짜 환해졌는데 그러면서 항상 언제 출시되냐고 저한테 매일 체크했었어요. 카밍 클렌저 저는 그거 정말 강추하고 싶어요. 클렌징 단계에서 저같이 건조한 피부들은 어떤 걸 써도 사실 건조함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세안 후 바로 촉촉함이 지속되는 점이 제일 첫 번째로 꼽을 수 있고요. 거품이 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심리적으로는 혹시 세안이 덜 되지는 않을까? 노폐물이 덜 빠지지는 않을까?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실제 사용한 이후에 피부 상태는 그렇지 않았거든요. 피부막이 한층 있는 상태에서 세안이 마무리된 느낌? 저는 수딩 모이스처라이저가 정말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수분을 가득히 이렇게 좀 매끄럽게 진정도 시켜주면서 수분을 가득 담아주는 듯한 느낌? 그리고 산뜻함? 제품을 사용했을 때는 굉장히 순하고 부드럽고 매끌거리고 아이들이 같이 써도 굉장히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. 민감하고 악건성인 사람들이 떠오르긴 했는데요. 저는 모든 피부에 본인들이 건조하지 않다고 여기는 분들도 사실 속건조를 호소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. 이 포스트바이오틱 제품 같은 경우는 성분도 너무나 좋고 순한 제품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족들의 스킨케어 제품 뭘 사줄까 고민하는 저 같은 주부나 엄마들의 고민을 덜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. 모이스처 제품을 굉장히 듬뿍 발랐음에도 불구하고요. 편안한 피부의 느낌을 그대로 받았거든요. 그래서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바르기를 너무 귀찮아하지 마시고 이 제품을 한번 믿고 써보시면은 좋은 그 결과가 있으실 것 같아요. 포스트바이오틱 꼭 사용해보세요.